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들을 스타로 만든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팬들의 사랑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엔 편지와 선물을 주거나 풍선을 들고 우비 입고 응원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이 팬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포트를 하는 방식과 규모가 엄청 커졌죠. 요즘 팬덤 사이에서 진행 중인 핫한 이벤트, 바로 컵홀더 이벤트입니다. 카페를 섭외해 직접 제작한 컵홀더를 비치해 놓고 음료를 사면 홀더를 제공하는 건데요. 커피를 마시러 온 일반인에게 홍보도 하고 직접 포장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친분도 쌓을 수 있대요. 이렇게 몇 군데 지정해 놓으면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디자인이 다 다른 컵홀더를 모으는 맛도 쏠쏠하답니다. 이런 이벤트는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카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카페는 홀더도 무료고 손님도 찾아오니까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감동한 스타들의 모습까지 보면 완전 대성공적이겠죠? 또 카페뿐만이 아니라 영화관도 도경수관처럼 스타 전용관이 등장했다니 문화 공간까지 섭렵한 팬덤의 영향력 정말 대단하네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땡땡아 생일 축하해 하는 광고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바로 팬들이 돈을 모아 좋아하는 스타의 광고를 만들어 거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내 가수를 홍보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번진 거죠. 실제로 서울 지하철 역내 팬클럽 광고가 4년 사이 20배 넘게 늘었어요. 얼마 전에는 TV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러니 팬클럽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생겨날 만큼 광고계에서도 팬클럽은 떠오르는 광고주겠죠. 한편 5개 광고 로 연예인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성향이 많은 곳인데 5개 광고를 보려고 몰려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잖아요.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정성 들여 만든 광고를 떼어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 일반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팬 문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않으셨죠? 저는 조만간 또 만나요.